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3나노미터 파운드리 공정 기반 반도체를 외부에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경기도 화성 캠퍼스에서 3나노 파운드리 제품 출하식을 개최했습니다. 3나노 파운드리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초정밀 비메모리 반도체 개발 체제로 3나노 기술은 현재 반도체 제조 공정 가운데 가장 앞선 기술입니다. 현재 파운드리 세계 1위 기업은 대만의 TSMC로 삼성전자가 이보다 먼저 3나노 공정으로 이 시스템 반도체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세계 최초로 3나노 1세대 제품 양산을 시작한 데 이어 이번 3나노 파운드리 양산을 계기로 TSMC 추격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